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ovu prispodovu. Kraljevstvo je nebesko kao kada domaćin rano ujutro iziđe najmiti radnike u svoj vinograd, pogodi se s radnicima po denar na dan i pošalje ih u svoj vinograd. Izađe i od trećoj uri vidje druge gdje stoje na trgu besposleni pa i njima reče Idite i vi u moj vinograd, pošto bude pravo daću vam. I oni odoše. Izađe opet o šestoj i devetoj uri te učini isto tako a kad izađe u 11. juri, nađe druge gdje stoje i reče im, zašto ovdje stojite vazdan besposleni? Kažu mu, jer nas nitko ne najmi. Reče im, idite i vi u vinograd. Uvečer kaže gospodar vinograda svojim upravitelju. Pozovi radnike i poda im plaću počevši od posljednjih pa sve do prvih. Dođu tako oni od 11. ure i prime po denar. Pa kada dođu oni prvi, pomiste da će primiti više, ali i oni prime po denar. A kad primiše, počeo mrmljati protiv domaćina. Ovi posljednji jednu suru radili, izjednačio se s nama, koji smo podnosili svu tegovu dana i žegu. Na to on odgovori jednom od njih, prijatelju ne činim ti krivo, nisi li se pogodio sa mnom po denar? Uzmi svoje pa idi, a ja hoću i ovom posljednjem dati kao i tebi. Nije li mi slobodno činiti sa svojim što hoću? Ili zar je oko tvoje zlo što sam ja dobar? Tako će posljednji biti prvi, a prvi posljednji. 리에치에 고스포 냥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존경하는 순례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교회 일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유럽의 부활을 한 10년 정도 앞당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충만한 힘을 의미하고 질병은 나약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원인에 의해서 세상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병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치시고, 즉 사람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기도 한다고 신 명께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환자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셨습니다. 귀머거리와 절름발이와 마비 환자 등등.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어떤 기적적인 치유들도 당신의 사명의 영역 속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 질병이 우리를 쳤습니다. 우리들에게 충격을 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이제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으로 미사를 보고 있습니다. 관객처럼 보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성사 생활이 망가지지 않을까입니다. 더더욱, 그래서 우리들의 성사 생활이 세속주의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자식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이 삶을 보도록 합시다. 곧, 달이 밝은 것은 태양을 반사하기 때문이고, 강은 물의 원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잎들 모든 이런 채소들도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이 것처럼 성모님과 예수님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느님을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아우스팅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모님 당신에 관해서 어떤 표현을 해야 할까요? 당신께서 하신 그 작은 그 행위가 그 놀라운 하늘을 우리들에게 가까이 모셔 오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인류의 어머니 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하느님 곁에 계시는 분 마땅하옵니다 당신은 천사들의 모으 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천사들보다 훨씬 더 크시옵니다 교회의 거룩한 교부학자들이 이러한 성모 공경심을 갖고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성모 신심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말로 하늘의 기적이라고 이야시오 성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 요한 크리스토스 도모스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모성이라고 아우스팅 성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은총의 원천이라고 성 요한 다마스커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호칭들은 교형자매 여러분, 이시성의 폐에 내놓아 봅시다. 이러한 질병 앞에 내놓아 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들을 집어 삼키는 듯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르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의 시기는 빈곤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현대는 매우 매우 빈곤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부재인데도 말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또 성모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지금만큼 이렇게 생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성모님의 그 말씀 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에게 가정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으로서 우리들을 우리들의 안전함, 우리들의 목적지,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 그런 곳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성모님의 현존이 있는 이곳 메주골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성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성모님의 학교이고 예수님의 사무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서재입니다 그래서 연정 제25주일 교회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하느님의 은총과 그분의 형상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가 바빌로냐에서 예언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동시대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즉, 노예 생활로부터 풀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는 하느님을 찾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박해받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 곁에 있었고 그들 고통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언자는 모든 악한 생활과 악함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또 악한 일은 그 악한 의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서도 성모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함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각자는 이런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 고독으로 점철되어 있고 내 내적인 의구심과 상처들 각자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많은 죄들, 현재의 죄들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은 너무나도 좋으시고 자비하시고 관대하시고 연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때가 아마 가을 포도 추수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몇몇 일꾼들을 오전 9시에 불렀고 정오에 불렀고 오후 3시에 불러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 저녁나절이 드는데도 포도를 다 추수하지 못하니까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즉 오후 5시에 밖으로 나가서 또 일,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날 일당을 지불하기 전에 그 주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집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부터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낮절부터 와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더 많은 보수를 받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차례가 되었을 때 주인은 같은 일당을 지불합니다. 약간 그러자 질투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투덜댑니다. 우리는 아침낮을 내내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일을 했고 저 사람들은 좀 전에 왔는데 왜 똑같은 일당을 주십니까라고 대듭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사람에게 너의 눈은 참으로 악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이웃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런 악한 사람 같은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달려가기만 합니다.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이웃이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들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우리들은 이웃을 향한 정감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도 동정 하거나 연민 연민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이 받을 일당 조차도 나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일당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 것이 아니면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노동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협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한 일당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 오늘 복음에서는 다섯. 아 다섯 가지 노동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일, 일을 하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동의 주인으로서 주인이라면 오늘 복음 같은 이런 관대하고 자비로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등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첫째가 많은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불쾌해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불쾌해하는 듯 살아갑니다. 어제까지도 미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미사에 오면 왠지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듯합니다. 모든 그리스도 귀신자들은 교회로 돌아오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다 돌보십니다. 착한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어린 양들을 내버려두고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오래된 호칭은 착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어린 양을 돌보십니다. 건강하건 아픈 어린 양이건 상관없이 돌보십니다. 하느님 착하신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리아를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을 돌보시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일기를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여인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다른 아들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자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도 하느님 앞에서 전구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청하고 있습니다. 성모님, 성모님의 중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섯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마다 악한 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우리들은 이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고 격리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마리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 확진자들은 격리된 상태로 자신들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사도, 기도도, 사제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과 사제들이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혼자 내버려두지 내버려 맙시다.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성체 없이, 즉, 영성체를 영하는 행위 없이, 기도 없이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맙시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앞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어디도 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뛰어가세요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돈을 벌어 뛰어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사 이 쳐다보던 사람이 아니 앞에 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른쪽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잠깐 서서 오른쪽도 왼쪽도 보고 뒤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돈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가고 뛰어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지 않나 보아야 합니다. 아우스팅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영원한 삶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모두가 똑같아질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오래 살았어도, 영원한 삶, 천국에서는 똑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모든 그 부기나, 노동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덕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볼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지상에살면 순간 정말. 1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1초 때문에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돈 때문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은 왕관을 쓰셨고 성모님께서는 성심에 칼이 찔린 상태 이런 이미이지. 예 상본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죄의 관을 쓰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계시고 또 성모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청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 성모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미모가 아름다워서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겸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모님처럼 겸손하게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어떤 나무가 선원에게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이 육지에 내리게 되면 육지에 내리게 되면 하늘을 보세요. 땅만 바라보게 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바라봅시다. 별을 바라봅시다. 우리들의 눈물도 뜨거운 태양이 비칠지라도 그 고통의 눈물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